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RH 코리아에서 출간된 오가와 이토 작가님의 달팽이 식당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전 세계 9개국에 출간된 밀리언셀러로 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힐링 소설이에요.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생긴 달팽이 식당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읽어드릴게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니 집이 텅 비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다.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형광등도 커튼도 현관 매트도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다. 호시를 착각했나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봐도 그곳은 인도 사람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천장에 남은 하트 모양 얼룩이 빼박 증거였다. 부동산 중개소 아저씨가 처음 이 집을 안내해 주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집 전체에 가람 마살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텅 빈 거실 한복판에 남자친구가 사용하던 열쇠가 반짝이고 있는 것뿐. 고생해서 힘겹게 얻은 이 집에서 우리는 밤이면 한 이불 속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잤다. 남자친구의 피부에서는 언제나 향긋한 향신료 냄새가 났다. 창에는 겐지스강 사진 엽서를 여러 장 붙여놓았다. 가끔 인도에서 오는 편지에 적힌 힌디어는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는 것만으로도 마치 인도에 있는 가족과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따스한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남자친구와 둘이서 인도에 가게 되겠지. 인도 결혼식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망고라시처럼 걸쭉하고 달콤한 꿈을 꾸면서 황홀해했다. 방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낸 3년치 추억과 귀중한 재산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매일 밤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만들었다. 싱크대는 작지만 타일로 돼 있고 모퉁이 집이어서 삼면이 창이었다. 아르바이트가 일찍 끝난 날 저녁. 오렌지색 저녁노래 쌓여 부엌일을 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행복이었다. 품질이 그리 좋진 않지만 가스 오븐도 있고 부엌에는 창이 나 있어 혼자 밥 먹을 때 생선을 구워도 집에 냄새가 배지 않아서 좋았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주방 도구도 많았다.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메이지 시대의 절구. 갓 지은 밥을 보온할 때 쓰는
노송나무 밥통. 처음 받은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산 르크루즈의 무쇠냄비. 교토의 젓가락 전문점에서 발견한 끝이 가느다랗고 긴 젓가락. 내 20살 생일에 유기농 레스토랑 점장이 선물해준 이탈리아제 소형 조리용 칼. 입으면 편안했던 삼베 앞치마. 가지 자갈 절임을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굵은 자갈. 보리오카까지 가서 사온 남부 철기 프라이팬. 밥그릇도 토스터도 쿠킹시트도 싹 다 사라졌다. 큰 가구는 적었지만 주방 도구만큼은 넉넉했다. 전부 내 요리 파트너였다. 매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서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사 모았다. 겨우 손에 익기 시작했는데 혹시나 하고 부엌 수납장 문을 하나씩 열어 안을 살폈다. 하지만 물건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무리 손을 넣고 휘저어 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몇 년 전 할머니와 둘이서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 담궜던 추억의 매실장아찌조차 병째 사라지고 없다. 오늘 밤 집에 돌아오면 채식주의자인 남자친구와 함께 먹으려고 기대했던 풋콘과 쿠스쿠스, 이것들을 넣은 크림 크로켓 재료까지도 그때 퍼뜩 생각난 게 있어서 현관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양말 바람으로 뛰어갔다.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먹을 줄 아는 것은 내가 만든 겨 된장절임이었다. 겨 된장절임만큼은 매일 거르지 않고 먹었다. 할머니가 남겨준 겨 된장이 아니면 그 맛이 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겨 된장 항아리를 현관문 옆 가스 계량기가 있는 좁은 공간에 넣어두었다. 온도와 습도가 딱 적당하기 때문이다. 한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냉장고보다 온도가 높아서 겨된장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겨된장은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이다. 제발요. 부디 겨된장만이라도 남아있기를. 기도하듯이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낯익은 항아리가 다소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분명히 오늘 아침 내가 손으로 다독거려 놓은 모양 그대로 있다. 쌀 겨 표면에는 연녹색을 띤 무잎도 보인다. 껍질을 벗기고 잎을 조금 남긴 뒤 꽁무니에 열 십자로 칼집을 넣어 담가둔 순 무는 달콤하고 싱싱하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나는 양손으로 항아리를 들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항아리는 서늘했다. 이제 내게는 이 겨된장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다시 뚜껑을 닫고
묵직한 겨 된장을 한 팔에 안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두고 간 열쇠를 발끝으로 집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바구니를 든 다음 텅 빈 집을 뒤로 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영원히 닫히는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겨 된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동쪽 하늘에 어중간한 모양의 달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돌아보니 지은 지 30년째인 낡은 다세대 주택이 어둠 속에서 괴수처럼 높다랗게 솟아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제 마들렌을 선물하고 보증인 없이 겨우 새를 얻었던 두 사람만의 사랑의 보금자리. 이제 더 이상 이곳에는 머물 수 없다. 나는 그대로 다세대 주택을 뒤로하고 주인집에 들러 열쇠를 반납했다. 월말이어서 며칠 전에 다음 달 월세를 냈다. 집을 내놓을 때는 한 달 전에 말하면 되니까. 이대로 내가 떠나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이사를 나간 집처럼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바깥에는 완전히 어둠이 내렸다. 손목시계도 휴대전화도 없어서 시간도 모른다. 나는 전철 몇 정거장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돈 몇 푼을 탈탈 털어서 심야 고속버스 표를 샀다. 15살 봄에 등을 돌린 이후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 없었던 내 고향으로 가는 버스. 심야 고속버스는 나와 겨 된장과 바구니를 싣고 곧바로 출발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너머로 흘러간다. 안녕. 나는 마음속으로 손을 흔들었다. 눈을 감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늦가을 찬바람에 날리는 시든 나뭇잎처럼 의식 속을 떠돌아다녔다. 산골짜기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우리 집은 풍요로운 자연 속에 있어서 나는 그곳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식을 한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을 나왔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그 후 엄마와는 연화장만 주고받았다. 내가 집을 떠나고 나서 몇 년 뒤부터는 친도냐 같은 차림을 한 엄마와 드레스를 입은 돼지가 사이좋게 연화장 속에 들어있곤 했다. 도시로 온 나는 할머니 집에서 하숙했다. 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미닫이 문을 덜그럭 열면서 다녀왔습니다 외치며 들어가면 부엌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반겨주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다. 할머니는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계절의 변화와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었다. 말씨가 곱고 행동이 고상한 할머니. 심지가 굳고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문득 돌아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도시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 물방울이 잔뜩 맺힌 창을 닫자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버스는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를 빠져나가 전속력으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남자친구와 사귄 후로 앞머리 말고는 한 번도 자르지 않아서 양 갈래로 땋은 머리가 등 한가운데까지 내려왔다. 남자친구가 긴 머리 여자를 좋아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어렴풋이 비치는 내 눈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려보았다. 마치 한 입에 대량의 물고기를 삼키는 흑고래처럼 흑백의 경치를 잇따라 삼켰다. 그때 나는 과거의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찰나였지만 코끝을 창에 묻고 도시의 불빛을 꿈꾸던 10년 전의 어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고속버스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황급히 돌아보면서 스쳐 지나간 버스를 눈으로 쫓았다. 하지만 버스의 두 대는 맹렬한 속도로 각기 과거와 미래를 향해 멀어질 뿐이었고 창에는 다시 물방울이 가득 찼다. 언제부터일까? 나는 요리사가 되기를 꿈꿔왔다. 요리는 내 인생에서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떠있는 덧없는 무지개 같은 것이었다. 대도시에서 고군분투한 끝에 겨우 남들처럼 얘기하고 웃을 수 있게 됐을 즈음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밤늦게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밥상 위에 종이 냅킨으로 덮어둔 도넛이 잔뜩 쌓여있고 그 옆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듯 죽어있었다. 할머니의 앙상한 가슴에 귀를 댔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입과 코 끝에 손바닥을 대보아도 코끼미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가망은 없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서둘러 연락도 하지 않고 적어도 하룻밤만이라도 할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점점 차갑게 굳어갔고 그 옆에서 나는 밤새 도넛을 먹었다. 반죽에 겨자씨를 넣고 계피가루와 흑설탕을 뿌린 그 달콤한 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참기름으로 폭신하게 튀긴 한입 크기의 도넛을 볼이 미어지게 입에 넣을 때마다 할머니와 뜰에서
볕을 쬐듯 따스하게 보낸 날들이 몽실몽실 비눗방울처럼 되살아났다. 겨 된장 항아리를 섞는 할머니의 파란 혈관이 도드라진 새하얀 손. 필사적으로 절구질을 하던 할머니의 동그랗고 작은 등. 간을 볼 때 손바닥에 조금 올려놓고 입에 넣던 귀여운 옆 얼굴. 그런 기억이 언제까지고 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며 떠나지 않았다. 인도 사람이 남자친구를 만난 것은 그렇게 애기소침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다. 그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튀르키예 음식점 옆 인도 음식점에서 평일에는 홀을 담당하고 주말에는 벨리댄스 공연에 백밴드 뮤지션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와 나는 가게 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마주쳐서 서로의 휴식 시간이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잠깐씩 대화를 나누게 됐다. 키가 크고 눈동자가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약간 어리고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나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거나 서툰 일본어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절망 비슷한 상실감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인도와 튀르키예가 아름답게 겹치며 떠오른다. 까무잡잡하고 눈이 맑은 전형적인 인도 사람 얼굴인 남자친구가 콩이나 야채 카레를 먹고 있는 등 뒤로 튀르키예의 파랗고 아름다운 바다나 타일 벽이 있는 모스크가 펼쳐졌다. 아마도 우리가 만난 장소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다. 나는 그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가장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거의 5년을. 매일 정식사원 못지않게 일하고 나중에는 본고장, 튀르키예 출신의 주방장들과 함께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 무렵은 이별과 만남이 단숨에 쓰나미처럼 찾아와서 체력도 또 정신적으로도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바빴지만 돌이켜보면 기적처럼 소중한 날들이었다. 거기까지 생각하다 나는 휴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튀르키예 음식점에도 연락을 해야 한다. 빗방울로 흐려진 차창은 물안경처럼 심야 고속버스의 내부 모습을 비췄다. 10여 명밖에 안 되는 승객은 모두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잠에 빠졌다. 푸른 어둠 속에 내 얼굴이 부옇게 비쳤다. 곧 날이 셀 것 같았다. 기분 전환 삼아 창을 조금 열어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바람 속에 희미하게 섞여있는 바다 냄새. 등을 폈더니 풍차가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넓은 초원에 하얀 풍차 몇 개가 빙글빙글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다. 모공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 나는 순간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에 긴 양말, 위에는 긴팔 티셔츠만 한 장 걸치고 있어서 추위의 손끝이 고봤다. 심야 고속버스는 곧 종점인 터미널에 도착한다. 멀리서 비 냄새가 났다. 완전히 영락한 역 앞 로터리에서 버스를 내렸다. 집을 떠난 것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질 만큼 풍경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색연필로 그린 풍경화를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그저 전체적으로 색채만 허옇게 바랬을 뿐. 갈아타야 할 승합버스가 출발하려면 한 시간가량 남아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남은 동전으로 단어카드와 검은색 매직펜을 샀다. 편의점만큼은 새것 냄새가 나고 바닥은 왁스로 닦아 반질거렸다. 구입한 단어카드에 지금부터 필요할 일상 단어를 한 장에 한 문장씩 또박또박 읽기 쉬운 글씨로 써나갔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잘 지냈어요?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플리즈. 얼마예요?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어젯밤 창구에서 심야 고속버스 표를 살 때 아니 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주러 갔을 때 아니 실은 텅 빈 집에 문을 연 순간부터 내 목소리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정신적 충격에서 오는 일종의 히스테리 증상일지도 모른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목소리만 내 몸의 조직에서 쏙 빠져나간 것이다. 라디오 음량을 0으로 둔 것처럼. 음악과 소리는 나오는데 밖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나는 목소리를 잃었다. 조금 놀랐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힘들지도 않다. 그저 그만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이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게만 들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꼭. 하지만 25년간 살아온 만큼 현실적으로 남과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다. 마지막 한 장에 저는 지금 사연이 있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 그리고 초라한 승합버스에 올라탔다. 깊은 밤을 오로지 달리기만 하는 고속버스와 달리 내가 탄 승합버스는 아주 천천히 나아갔다. 날이 새자 뱃속의 벌레들이 소란을 피웠다. 어제 낮에 먹다 남긴 주먹밥이 문득 생각나서
바구니에서 꺼냈다. 이제 바구니에는 동전만 남은 지갑과 손수건, 휴지밖에 없다. 생활비를 아끼느라 매일 아침 주먹밥을 만들어서 일터에 가져갔다. 튀르키예 음식점에서는 점심을 먹는데도 돈이 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던 것은 언젠가 남자친구와 동업으로 열기로 한 음식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이 엿다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 이다인지 생각하려고 하니 머릿속이 새하얀 페인트가 흘러들기 시작했다. 창업 자금을 위한 돈은 은행이 아니라 집안 벽장에 보관해 두었다. 10만 원씩 다발로 묶어서 100만 원이 모이면 봉투에 넣어 셀로판 테이프로 봉했다. 그 봉투들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다. 구두쇠 짓을 하며 알뜰히 모은 100만 엔짜리 봉투는 한계가 아니었다. 떠올리려고 하니 또 그 순간 머릿속에 새하얀 페인트가 흘러들었다. 꼬깃꼬깃한 은박지를 펼치자 안에서 반쯤 찌그러진 주먹밥이 얼굴을 내민다. 손에 들고 입에 넣자 서먹서먹한 맛이 났다. 이것은 할머니와 담근 진짜 마지막 매실 장아찌였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밤마다 교대로 순찰했다. 삼복더위 동안 볕에 내놓고 말릴 때는 3일이나 툇마루에 펼쳐놓고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매실을 뒤집고는 그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주물러 섬유질을 부드럽게 했다. 차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할머니가 절이면 매실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어갔다. 마지막 매실 장아찌를 입에 문 채 나는 한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 신맛이 몸속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다. 이번에 그것은 내게 비밀의 보석만큼이나 가치 있는 무엇이었다. 할머니와 보낸 날들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목 언저리에서 막혔다. 요리의 세계로 부드럽게 손을 이끌어준 사람은 할머니였다. 처음에는 보기만 했던 나도 차츰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할머니는 그리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일일이 간을 보게 해주었다. 나는 씹을 때의 질감과 혀에 닿는 감촉, 소금의 양 등을 조금씩 내 혀로 익혀갔다. 본가에 있을 때는 요리를 한다고 해봐야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통조림을 따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었다. 할머니는 겨된장도 간장도 무말랭이도 모두 당신 손으로 만들었다. 된장국 한 숟가락에도 멸치나 가다랑어, 콩과 누룩 등 많은 생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인지 놀랐다. 부엌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으로 쌓여 있어서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멍하니 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옆에서 돕고 있으면 나 역시 뭔가 신성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가 말하는 적당이라는 표현은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서히 나도 그 의미를 알게 됐다. 할머니는 딱 좋은 상태를 적당이라는 여유로운 말로 표현했다. 매실 장아찌는 어느새 조금씩 녹아서 이윽고 혀 위에는 조그만 씨와 할머니와의 추억만이 남았다. 도시에서는 여름 끝자락이었는데 여기는 이미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다. 주먹밥을 먹고 나니 더 추워져서 승합버스 제일 뒷자리에서 몸을 달달 떨었다. 따끈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었지만 버스를 탄 후였고 어차피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겨된장 항아리를 아기처럼 무릎에 놓고 꼭 안았다. 그러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차창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점점 잊어가던 고향의 지도가 사진을 현상하듯 시간을 들여 찬찬히 되살아났다. 머릿속에 있던 옛날 지도에 새로 지은 집과 새로 지은 가게를 추가한다. 승합버스는 시내를 지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긴장하고 있는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유방산이 조그맣게 보였다. 도톰하니 부푼 산이 두 개, 서로 기대듯이 나란히 서 있었다. 양쪽 다 높이도 같고 똑같이 정상에 바위가 서 있다.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누워있는 여자의 유방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방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번지의 점프대가 유방산 골짜기, 그러니까 유방과 유방 사이를 잇는 계곡에 만들어졌다. 몇 년 전 그 사실이 화제가 됐을 때 우연히 본 뉴스를 통해 나도 알게 됐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 산길 양쪽에는 어서 오세요 번지점프 마을로 라고 쓰인 진 분홍색 화려한 깃발이 눈에 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간판도 있다. 보나마나 네오콘이 관련돼 있을 것이 뻔하다. 버스에서 내릴 때 나는 얼른 감사합니다 카드를 꺼내 보이고 버스 운전사와 헤어졌다. 눈앞에 어서 오세요 번지점프 마을로 글씨가 펄럭였다. 흐린 하늘에서 비가 후두구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오른손으로 겨우 된장을 안고 왼손에 바구니를 꼭 든 채 본가를 향해 걸었다. 도중에 오줌이 마려워서 풀숲에서 볼일을 봤다.
인구 5,000명 남짓한 마을이라 이런 산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쏴 하고 오줌을 누고 있으니 어디선가 청개구리가 나타나서 나를 빤히 보았다. 청개구리에게 손가락을 내밀자 차가운 발로 내 손바닥에 매달린다. 청개구리와도 이별하고 다시 산길을 걸었다. 삼나무가 이어진 산길을 걷고 있으니 다람쥐가 커다란 꼬리를 감은 채 눈앞을 지나갔다. 점점 유방산이 가까워졌다. 몸이 중심에서부터 무섭게 떨렸다. 나는 양손에 겨된장과 바구니를 든 채 한참 동안 본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건물을 루리코 궁전이라고 부른다. 루리코는 엄마 이름으로 넓은 땅에는 본체 외에 엄마가 경영하는 작은 술집, 아무르와 창고, 밭 등이 드문드문 있다. 여기에는 엄마와 보낸 날들이 밀폐유처럼 몇 겹으로 포개져 있다. 문 앞에는 새로 심은 커다란 종려나무가 위축된 듯 비스듬히 서 있었다. 환경이 맞지 않는지 아래쪽 잎들은 이미 시들어서 눌었다. 주위가 숲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반듯하게 갈아놓은 이 땅은 원래 엄마의 남자친구인 네오콘의 소유였다. 상공에서 재를 고르게 뿌린 듯 전체적으로 칙칙한 세계다. 눈에 띄는 곳에만 대충 돈을 들인, 알고 보면 날림공사로 지은 어중간한 대저택. 나는 이 집을 불도저 같은 것으로 밀어버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산히 가루로 만들어주고 싶다. 네오코는 이 지역에서 비교적 유명한 네오스네오 콘크리트 건설의 사장인데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를 네오콘이라고 불렀다. 나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절대로 네오콘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엄마에게 들키지 않도록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본체와 암호를 앞을 지나서 곧장 뒤쪽 텃밭을 향해 걸었다. 도박을 하고 있었다. 만약 엄마의 비상금을 발견한다면 이대로 그 돈을 갖고 도망쳐서 한 번 더 어딘가 낯선 지방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 엄마는 은행을 절대로 신용하지 않아서 돈이 든 샴페인병을 밭에다 묻는다. 어느 날 밤중에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비상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밭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점점 잿빛이 짙어지며 후두둑 후두둑 우박 같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농사에 조금도 흥미가 없을 텐데 밭에는 야채가 심어져 있다. 네오콘 말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밭을 갈아주었는지도 모른다. 눈앞에는 커다란 토란잎이 무성하다. 그 외에도 파와 무, 당근 등이 자라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요리를 만들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일부러 세워놓은 것 같은 허수아비의 발밑을 팠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눈에 띄는 장소에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후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성격이다. 기대와 달리 그곳에서 나온 것은 예전에 내가 묻은 보물 상자였다. 처음에는 흙투성이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흙을 털어내는 동안에 그 비스킷 깡통이 나뒹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조심 보물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까지 곰팡이가 가득. 그러고 나는 추억의 물건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다. 물총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안에 주스를 넣고 그걸 조금 멀리서 입에다 쭉 쏜 후 받아 먹기도 하고 축제 때 산 거북이에게 샤워를 시켜주기도 하고 꽃에 물을 주기도 했다. 요요는 할 일이 없거나 지루할 때 곧잘 가지고 놀았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편안한 가지에 걸터앉아 요요를 즐겼다. 엄마라고 쓴 하얀 돌. 이건 엄마에게 야단맞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콘크리트 바닥에 냅다 던져져서 기분 전환을 하는데 썼던 소중한 도구다. 뒤에는 크레파스로 엄마의 눈과 코와 입을 그려놓았다. 그 외에 판다 인형과 처음 먹어본 외국 초콜릿을 쌌던 예쁜 금색 종이, 달콤한 향기가 나던 지우개, 길에 떨어져 있던 날비의 날개, 탈피한 뱀의 허물, 다 먹고 난 바지락 조개 껍데기 등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까지 잔뜩 들어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손에 들고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멈춰 있었다. 눈을 감자 그 시절이 되살아났다. 간식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숙제를 하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혼자 있던 시절. 엄마는 언제나 아무리에서 교태를 부리며 손님을 상대하느라 바빴다. 오랜만에 요요를 해보고 싶어서 실을 둘둘 말며 일어섰을 때 본체 현관 앞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동그랗고 하얀 덩어리가 불이 나게 나를 향해 달려왔다.